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공부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울 편에 한글로 뭐를 준비했냐면 요거예요. 잠시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도 표현하면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다양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딱 마음에 드는 이쁜 누나 있어요. 이쁜 누나 있을 때 마음에 드는 누나한테 가서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외국분한테.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내야겠는데 뭔 말 꺼내야 될지 도통 감이 안 오실 때 오늘 표현 활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So the sentence for today is very useful for when you want to make the first move to make a friend. 말 그대로 친구로서 다가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 아닐까 싶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뱉어볼게요. 잠깐만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요.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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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정도의 표현, 여러분 오늘 표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의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에 있다는 키워드는 두 가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뭐 말을 이렇게 좀 하다라는 동사 talk. 그래서 talk to somebody라는 그 표현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키워드는 잠깐 동안이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기 위한 전치사구 for a moment. For a moment 정도의 표현이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갖고 다시 문장 진행해 보면은 앞에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면은 May I talk to you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죠. 조동사 may, 말 그대로 그 may 하면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정중하게 뭐 부탁하거나 좀 물을 때 이럴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조동사거든요. 그래서 May I talk to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당신한테 좀 지각하면 당신한테 좀 말을 해도 될까요? 니인데 말 좀 해도 되겠나 정도의 뉘앙스를 전하실 수가 있겠죠. May I talk to you? 맞죠? 이까지만 하면 근데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뒤에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아까 앞에서 정리한 두 번째 키워드 잠시 동안 정도의 뉘앙스에 for a moment 자연스럽게 붙여서 for a moment 이 말을 뒤에다가 붙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May I talk to you? 그 뭐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for a moment 합쳐서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깐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요 정도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매미 울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매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제가 한번 제 톤을 다시 잡아볼게요. 되게 좀 이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May I talk to you? May I talk to you? 얼마 동안요? 잠깐만. For a moment. 합치면은요.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쉽죠잉? 발음 팁이라던가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그에 대한 발음 팁이라던가 또 응용해서 말씀하시는 방법 바로 뒤에 또 붙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미 소리와 함께한 오늘 강의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봬요. 자, 여러분 다시 전대건입니다. 오늘 대표 강의도 재밌게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문장이 그 좀 처음 이제 말 걸고 싶을 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 우리 같이 배우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일단 영어로 뱉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그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정도의 표현으로 오늘의 표현 우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앞부분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도로 정중하게 말하는 부분까지 일단 제가 잘라놨죠. 그래서 May I talk to you?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발음할지 알아보자고요. 일단은 뭐 May I? May I가 그냥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조동사 May랑 I가 붙으면서 May I? 자연스럽게 May I? May I? 이렇게 묻는다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이고요. 뒷부분이 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은데 talk to you 잖아요. 일단은 talk, T-A-L-K, 말하다 라는 단어의 talk가 L 사운드가 여러분 발음이 안 됩니다. talk, talk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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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을 크 친다고 생각하세요. talk, up, talk, talk, 아시겠죠? 그 talk to you 하실 때도 talk to you, 전치사 to랑 you까지 talk to you가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talk to you 아니에요. L 사운드 무시하시고 talk to you,
talk to you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May I까지 붙이면은 May I tal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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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린다는 거 꼭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실 때 for a moment, for a moment, for a moment, for 부분 전치사 for 전치사 이름 항상 강세가 안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전치사 자체가 F로 시작하는 for잖아요. For 강세 빼시고 토끼 이빨 rabbit teeth 그렇죠? 우리 맨날 하는 거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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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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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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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그리고 a moment까지 붙여서 for a moment, for a moment. 관사에도 여러분 강세가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for a moment 이거보단 그냥 for a, for a. 우리는 발음한 거예요. for a를 for a moment, for a mom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동안 for a moment 아시겠죠? 발음 팁 드린 거 우리 다시 한번 재흡수해서 다시 재생산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Let's get ready. Let's go. 갑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May I talk to you? May I talk to you? 자, 발음 시간 쓰죠? 자, 한 번만 더. May I talk to you? 얼마 동안? 잠시 동안. For a moment. For a moment.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이렇게 오늘의 표현 다시 한번 발음 입혀서 익혀봤습니다. 자,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드린 선물은 may I 한 다음에 뒤에 동사 쓰시는 may I 동사 동사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구문 선물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그냥 뭐 동사 좀 할 수 있을까요? 동사 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허가를 구하는 이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세 가지 우리 한번 같이 달아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향 같은 걸 좀 물을 때, 길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길 따위를 묻다라고 할 때, ask for directions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directions, 방향에 대해서 ask 묻는 거니까요. 그래서, excuse me, may I ask for directions? May I ask for directions? 이렇게 하면은, 길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정도의 뉘앙스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기내에서, 저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당했었는데요. 이 문장을, 들어갈 때 쓰는 거 막 이렇게 신고서 같은 거, 이렇게 세관 신고서라든가 이런 거를 기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펜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이. 저는 펜이 당연히 있었죠. 저는 이렇게 펜이랑 이렇게 메모하고 가지고 왔으니까네. 옆에 분이 제가 쓰는 거 보고 펜 좀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펜을 빌려야 될 경우 펜 따위를 빌리다는 동사 borrow, B-O-R-R-O-W 있죠? borrow. 그래서 may I borrow your pen? May I borrow your pen? 펜 좀 빌릴 수 있... You know, may I borrow your pen?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ast one, 한 개만 더. 여러분들 그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나 스파게티 집에 가서 먹다가 포크를 떨군 거예요. 그랬을 때 포크 좀 한 개만 더 주실래요? 또 다른 포크, another fork, another fork 넣으셔서 may I have another fork? Excuse me, may I have another fork? May I have another fork? 포크 한 개만 더 주실래요? 정도의 표현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may I 동사 활용하셔서 내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의 대표 문장 뭐였죠? 말 그대로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May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분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표현 잘 활용하셔서 재밌게 간단하게라도 몇 마디 대화 나눠보시고 마음이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내일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